정리 다 됐냐? 촬영팀 곧 도착한다는데? 대충 됐어요. 전 걸레 빨고 올게요. 그래. 에이, 이러고 좀 한쪽에다 좀 두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 여자 팬티를 왜? 이놈 어딨어? 이 짐승 같은 놈. 야, 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왜 하필 지금 오는 거야? 잠깐만요. 아버지, 얼른 나오세요. 촬영팀 왔는데 인사하셔야죠. 아, 그래. 인사해야지. 알았어. 아, 이게 뭐야. 똑바로 해놔. 어? 이게 뭐야? 형 뭐해? 안 나와? 나가, 나가. 갈비찜 말고 개그프로 말고 또 언니가 좋아하는 거 없어? 글쎄요. 옷? 누나가 좋아하는 옷이라도 왕창 사다 줄까요? 그건 돈이 없어서. 그러네요. 아, 그럼 뭐 하지? 농땡이 보소. 일 안 하고 이러고 있기 없기. 없기.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사정이 좀 있어서. 왜? 뭔 일 있나? 그래서 수현이 누나 기분을 풀어줄 만한 아이템을 찾는다 말이지. 네. 그럼 진지하게 내랑 상의했어야지. 경표, 니네 아이디어 뱅크 그거 잊었나? 아, 맞다. 형님 완전 아이디어 상호저축은행인데. 형님, 아이디어 좀 대출해 주십시오. 알겠다. 보증 없이 담보 없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한번에 해줄게. 정말요? 브라보! 두 형제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얘네들은 같은 형제인데도 성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진행이는 정석대로 걷는 모범생 순둥이였고요. 이 기우는 장난기 많은 악동이었죠. 사실 기우 연석은 말썽꽤나 피웠습니다. 이불 밑에 그런 거 숨겨둔 아버지야말로 말썽이거든요. 그럼 시현군은 류진행 아나운서와 류PD님 중 어느 분의 학창시절을 많이 닮았다고 볼 수 있나요? 진행이죠. 시환이는 진행이처럼 공부도 잘하고 아주 모범적인 바른 아이입니다. 는 개뿔. 어릴 때 벌써부터 가방에 여자 속옷이나 갖고 다니고. 엉큼한 녀석. 니들 언제 왔어? 복장 보고. 뭐긴요. 저희는 누나를 웃겨주기 위해 온 쌈소표 촬영단입니다. 딸딸딸. 그래서? 먼저 지구까지 번쩍 들어올릴 엄청난 차력을 보여드리겠음. 뚜! 딸딸딸딸딸딸딸딸. 좀만 더, 좀만 더. 딸. 오, 여기, 여기. 딸딸딸. 이번엔 울산바위까지 단숨에 깨부술 엄청난 위력을 보여드리겠음. 뚜! 딸딸딸딸! 아! 뭐야! 아, 갑자기 나 신나서 죽겠는데! 아, 숙칠라! 언니! 뭐야, 쌤장님! 이거 대박 아이디라면서요! 이상하네. 백이맨백 다 배트지게 없던 건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수현 언니 기분 확실하게 풀어줄 놀라운 거. 형 왜 그래요? 창장의 고통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배 아파서 그런다. 내 화장실 갔다 올게. 너무 화목한 가족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난 우유나 마셔야겠다. 형은 왜 이걸 여기다 놨어? 뭐야? 이걸 왜 옷에 넣어갖고 다녀? 형 보기보다 대담한데? 이야, 촬영 다시 시작했다. 어딨냐? 예, 저 방에 있어요. 나가요.